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ATM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5천만 원 쏜 것과 관련해서 내가 아내가 급하다고 해서 돈은 쐈는데 그 돈으로 죽식 살 줄 몰랐다 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 탓한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사실 오늘 이 동아일보 1면 뉴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다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 군의 최고 수뇌부는 당연히 미 합참 의장인데 미 합참 의장이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라는 미국 내의 여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이분 방한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를 두고 대한민국을 압박하려는 수순 아니냐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찾기 전에 아베 총리를 만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우리 측이 파기를 선언했던 지소미아 돌려놔라 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이번엔 정경심 뉴스. 직접 WFM 장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했는데 이 공범으로 동업자로 불리고 있는 오촌 조카도 모르게 WFM 장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겁니다. 어제 정 교수가 단골 미용실 미용사의 차명계좌 그리고 SNS 친구의 차명계좌 등등을 동원했다 전해드렸는데 오촌 조카도 모르게 이거 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정 교수는 그분들이 미용사 그분들이 투자금을 빌려준 용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이 직접 이분들을 불러서 만났답니다. 단골 미용사와 페북 친구는 차명 계좌를 정경심 씨가 직접 요청했다라고까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주식시장 내에서는 정 교수가 상당히 선수 중에 선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윤해 교육부 장관의 실책에 대해서 오늘 강하게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의 집값을 잡게 했다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그중에 앞권은 분양가 상한제인데 공급이 줄어들 것 걱정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윤해 교육부 장관이 최근에 자사고, 외고 싹 다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역설적으로 강남 8학군으로 다시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분의 아마추어 장관들의 실책 릴레이 때문에 강남 8학군의 아파트 전세가마저 2억 뛰었다. 조선일보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아마추어리즘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면 총선이 다가왔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2020 총선 2030을 잡아라. 한국당, 민주당 모두 양당의 최우선 과제는 돌아선 젊은 층, 이 청년들의 표심을 다시 돌려잡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특히 민주당은요. 비례대표와 또 당의 우세 지역에 전략적으로 2030 청년을 전략 공천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국면으로 등 돌린 20대, 30대의 마음을 다시 돌려 세우겠다는 겁니다.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 청년의 정계 진출 시 최대 40%의 가산점을 공천 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청년들이 과연 민주당과 한국당, 한국당과 민주당으로 나가려고 하겠느냐라는 게 관건입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국민 오디션 10년 신화, 프로듀스 101, 불공정 논란에 흔들린다. Mnet에서 2009년부터 시작됐던 이 오디션 열풍, 이렇게 저문하여 이번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장 논란 때문에 PD도 구속됐죠. CJ ENM의 고위직까지 입건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프로듀스 101과 관련돼서 데뷔를 한 그룹에 수입 중에 최대 40% 이상까지 CJ ENM에게 돌아가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CJ ENM이 이 투표 조작과
또 기획사 유착설에 과연 CJ E&M의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느냐라는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른바 조국 일가 의혹과 관련돼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불공정이라는 상처를 주었는데 프로듀스 101 너마저 불공정이라는 상처를 후벼파느냐 청년들의 마음은 아프기만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 아시아나 항공의 주인이 누가 될까? 아,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의 HDC 그룹의 정몽규 회장이 무려 2.5조의 정말로 통 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결국 아시아나 항공의 우선 협상권자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항공사만 인수한 게 아니라 모빌리티 사업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사업까지 HDC 그룹이 진출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업계에선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